민경이 그러면은 어떤 노래 혹시 저요. 듣고 싶으신지? 용진아 용진아 어, 굉장히 용진아잖아 용진이야 용진이야 저는 서지현 씨의 76-70을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아우 노래 너무 좋지. 혹시 그걸 알고 있나요? 내가 그대 사랑한다는 걸. 어머 체림 씨다. 체림 맞아. 체림. 박선주 씨. 아 선주가 부른 거지. 네. 저게 76년생 서지원 씨랑 76년생 아~ 박선주 씨 연상 연하 커플 그 의미구나. 너무 예쁜 노래. 이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내가 나중에 가수를 하면 내가 꼭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해야지라고 제가 담아놨던 곡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정말 디바 앨범에 담게 됐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선주 언니가 디렉, 박선주 씨가 디렉을 다 보고 오, 네. 의미 있다. 그래서 효성 씨랑 이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들어보자 그걸. 그래, 그래, 그래. 리메이크 한 곡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혹시 그걸 알고 있나요? 내가 그대 사랑한다는 걸. 나도 그쯤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좋다. 좋은데? 제가 디바, 그러니까 디바는 사실 댄스 가수잖아요. 댄스 팀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발라드 좋아하고 약간 그런 감성 노래 좋아하는데 제 목소리를 보여줄 곡들이 사실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로 그나마 그럼 나의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던 곡이에요. 되게 좋다. 근데. 네. 노래 좋아요. 어,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디바가 맞아.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 하신 건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그냥 계약이 끝난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 계약이 그때 끝나. 계약이 끝나고 가고 남아 있다가 가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좀 마지막 날이 기억이 좀 나요. 차 안에서 상황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비키 언니가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따로 똑같이 할 것이냐 각자 흩어질 것이냐 어떤지 얘기를 했었는데 홀로서기 하고 싶은 또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안 나고 또 계약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름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무서운 언니들이었으니까 그 말을 꺼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아 그래도 이제 나 혼자서 좀 해보고 싶어 이래서 저희가 이제 흩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 안 가더라고요. 막상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게 워낙 오래됐던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래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흐르고 나서 새벽에 진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그때는 미안했다고. 아.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 뭐였던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안타까운 게 많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번 뭐 본의 아니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아쉬움? 뭔가를 더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아마 아쉬움도 있었고 이제 저도 학업 때문에 좀 힘들었고 뭐 민경이도 힘들다는 얘기 들어서 막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이거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에서 거기 이민 갔다 와서 되게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 보이는데 또 생긴 게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생겨서 되게 이렇게 여유로울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태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이 서로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그 생각했어요. 그 거의 한 6, 7년 동안 디바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계약이 끝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평생 이 디바라는 이 이름은 내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그거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는 미련한 생각이다. 그래서 뭐 따로 또 같이 하든 아니면 나중에 뭐 하든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경 씨는 민경 씨 나름대로, 진희 씨는 진희 씨 나름대로 다 힘들었겠네 서로서로. 네, 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그냥 선곡 들어보시죠. 어떤 곡을 선곡하셨는지 신기해요. 궁금하다. 자 들어보면 아 왜 이 곡을 선곡하셨는지
아 명곡이야. 아, 이거 맞아.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결혼하고 이제 살림만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술을 못 하는데 이제 막걸리를 한 잔씩.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 막걸리. 막걸리 좋아요. 막걸리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한 잔씩 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혼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애들 자고 있으니까 이어폰 끼고. 근데 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클립을 보게 됐는데 막 너무 가사도 나가고 나랑 딱 맞는 거예요. 우린 실수도 해봤고 그거에 대한 뭐 대가도 치러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가사가 나랑 맞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과도.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아를 하고 집에만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챔피언이 돼서 또 다시 한번 또 갈 것이다 라는 챔피언이 돼서 경기를 다 잡아줘. 다시 한번 네. 경경경 아니 근데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냥 솔로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멤버들과 함께 그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립거나 뭐 다들 그런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은데, 그치? 너무 화려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계속 질질 끌고 갔었으면은 이게 더 예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화려했을 때 잘 끝났고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너무 예쁜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저는 후회 없어요. 그러니까 원했던 대로 그림이 잘 그려나가지 않았을 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어떤 그림이었을까라고는 사실 생각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니도 엄마로서 챔피언이 이미 돼 있고 민경이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래. 그래서 이런 방송 한번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I know it hurts right now, but I know you'll make it home. 즐거운 상상, 채널 S.